또박이는 꼴등. 자, 그리고 꼴등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6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께씩 빼고 6등. 68알. 68알. 그 다음에 두께씨가 74알입니다. 두께씨 근데 순서는 없죠. 근데 남은 알씨 말씀드리는 거예요. 74알. 그리고 모험당구형님이 그러면 5등이겠죠. 모험당구형님이 5등입니다. 82알. 82알이 모험당구님. 그리고 4등. 뭐야. 4등이 광풍령 114알. 광풍령이 68알은 노마우원님입니다. 노마우원님. 68알은 노마우원님. 68알은 노마우원님. 그리고 82알이 모험당구형님. 자, 이러면 1, 2, 3등이 누구냐? 1등이 제네시스. 아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1등이 자동구각 형님입니다. 자동구각. 자동구각 형님이 1등. 2등이 제네시스. 3등이 문구라 형님. 맞죠? 1, 2, 3등 이게 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등이 광풍형. 114알. 114알. 와, 시인 유인이 맞아요? 와, 일단 3명 다 있어요. 자, 1등, 2등, 3등, 4등까지가 다 이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5등부터는 다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4명이 제가 봤을 때는 순서는 바뀔지는 몰라도 1, 2, 3, 4등 안에 들어갈 확률은 좀 커진 거죠. 제가 지금 3명을 찍었잖아요. 제네시스, 또박이, 자동 이렇게 찍었는데 또박이님만 꼴등이에요 지금. 근데 제네시스 1등은 맞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자동형이 지금 자동형이 1등, 제네가 2등. 그러니까 일단 두 명은 들어가 있어. 제가 친 거, 제가 적은 거. 자, 노마우원님이 68알입니다. 68알. 68알이면 몇 등이냐?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 100알 출발이에요. 100알 출발. 아, 오늘 많이 안 보낸 것 같아요. 오늘도. 80명 정도 보냈나? 확실히 저희 방송 팬클럽 분들 되게 많잖아요. 팬클럽이 많다기보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응모를 많이 안 해주신 거 보면은 확실히 나이대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게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하는 뭐 게임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벤트 진짜 살벌할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좀 봐서 아는데 요즘에 저 어마어마하거든요. 컴퓨터 한 대 준다고 해봐요. 난리 날 거예요. 컴퓨터 주는 가격이나 이 큐 주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뭐야 두께씨 왜 이래 오늘. 예, Q는 고리나 Q, 블랙, 흑단 스트레이트 Q입니다. 풀세트로 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땡 Q 쌉싸비우스. 아, 나이스. 신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샤샤샵. 당구 많이 배우세요. Q빨 다 됐나 보네, 진짜로. 어저께 진짜 잘 치더만. 역시 금요일에는 좀 힘들죠, 두께씨가 여러분. 키스 나면 좋다, 이거. 아이고, 짧네. 맞았어?
맞았답니다, 여러분. 맞았대. 나름 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있어요. 움직이면은 손해 볼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면 안 움직여요. 나이스. 레드 M이 블랙 M보다 많이 딱딱하냐고요? 많이 안 딱딱합니다. H는 레드 H는 많이 딱딱해도 레드 M은 많이 딱딱하지 않아요. 광풍 형님이 저희 그 뭉그라 형님을 많이 봐서 그런지 방송에서도 예전에 많이 보고 해서 그런지 앞에서 뭐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은 다 합니다. 당구는 런웨이다. 빵꾸 맞아 있잖아. 너무 세게 칠 필요 없다고. 1 접고 그냥 열로 보낼 때 내공은 부드럽게. 아 이러면 안 돼. 이게 얇았잖아. 열로 보내니까 키스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내공이 갔다가 여기 이쪽을 오는 교차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요. 그러니까 1 접구가 열로 보내니까 생기는 거지. 1 접구가 열로 보냈으면은 여기서 만날 일은 없잖아요. 지금 제 공이. 그죠? 여기서도 만날 일 없고 여기 오면서 이쪽에서 만날 확률이 커지는 거죠. 키스를 처음부터 두께를 이렇게 코너 쪽으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퉁. 질이었다. 와, 나이스. 자, 쪼갱아, 잠깐만 들어와 줄래? 뭉그라 형은 진짜 아무렇게나 하는 형이에요. 근데 남들 칠때 방에는 놀 때도, 친한 분하고 칠 때는 놀 때도 있어요. 재밌게. 근데 모르는 분하고 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큐대가 지금 좋은 거예요. 제큐 저거. 야. 예, 매너로 치면은 매너 꽉인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미로. 예, 재미로 봐주세요. 클레어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선수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칠구님. 몇번 말씀드립니까? 다들 다 그냥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시는데 혼자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소영 자, 아빠님 우리 별풍선 그냥 100개 기분 땡 큐쌉싸비 좋게 웃음. 봐요. 이게 구라 형님만의 매력이니까. 네. 소영 아빠님 100개 감사합니다. 저게 완전 비매너야. 선수들이 기분 안 좋아. 그러면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형님, 자세도 똑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들 웃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어디 가서든. 다들 웃으면서 재미있게 봐요. 우리 선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선수들 지금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지. 고마워요, 아디오스님. 아이고. 그렇죠. 다 좋게 좋게 재미로 보세요. 두께씨. 아, 실제로 보면 분홍색이에요. 나 미칠 것 같아. 아예 덩크유님 또 쌀떼견수로 했어. 최근. 맞아요. 저때 1등 했던 자동 식감 오빠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피해 보시는 분들 없고, 여기 선수분들 다 알고 치시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그냥 좋게 좋게 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응원들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선수들. 아, 하루 쉰다고 했어요, 순실님. 어제 하루 쉬었잖아요. 에고, 재훈님 어서와요. 선수 비하 발언하지 말고, 재밌게 봐주세요. 아, 당달령님 집 밖에서 그냥 땡큐 메시 공치고 28님 계세요.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기수? 어?
그 김기수 오빠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렸어, 기수 오빠? 당연히 잘 알죠. 아이고, 매신님, 쫄림통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독고다이님. 재밌었어요. 한 게임 재밌었습니다. 아, 목소리 괜찮아요? 아이고, 유니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아님한테 지면 제가 무조건 쉬는 걸로 했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지요. 아, 커플티 아니에요, 장님. 아, 노년 놀러 오고 싶어요. 프리님, 언제 봐요? 자동형, 집중해서 잘 쪄, 형. 아야, 기수 오빠 보고 싶다. 아, 그래요, 지코님? 와, 요즘 기수 형 어디 계시려나? 야, 다들 각자 걸은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분홍색이에요. 실제로 보면 분홍색이에요. 마스에가 언제 나올까요? 그러게요. 두 개씩. 남자는 핑크지. 아, 나 진짜 덩크유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요. 캬. 남자는 오렌지. 자, 응원전 들어갈게요. 자, 화이팅 하자. 나는 쟤네 1등. 자동령 2등, 구라형님 3등,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신발이나 깔맞춤 했노. 이러면서 우리 포함은 안돼 있지만, 우리 두께씨도 어제 1등 했잖아요. 멋있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우리 두께씨도 응원해주세요. 아, 자동령 진짜 큰일이다. 얼굴 빨개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얼굴 빨개갖고. 아, 구라형님. 구라형, I love you. I love you. 여기 먹치가요? 두께씨가 오늘도 1등하면 진짜 대박이다, 대박. 예, 거의 챔스님처럼, 챔스님이랑 저처럼 저희 순서만 다르지 다 맞추신 분들도 있고, 세 명이 다 포함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칩두 알이에요, 97번님. 아, 당구장 팔이 못 오게 해요? 윤소정님도 똑같고. 런웨이 보고 싶어요. 그럼 구라 형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인천 블랙님으로 바꿨어요? 와, 인천에서 멀리 오셨네. 오늘 시청자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인천 블랙님씨거든요. 오셔가지고 게임 많이 치시고, 그것도 해커버릭도 이기셨어. 너무 잘 치시더라. 아, 하점자는 금요일날 가급적 안 돼요. 17점에서 20점 미까지만 월요일 참가해요. 20점 이상은 화요일.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데 반가웠어요, 블랙님. 아, 나 진짜 덩크윤이 계속 그러네, 진짜, 오늘. 내가 창피 죽겠어요. 겹치면 2월이 돼요. 겹치면 2월. 아니면 그분들끼리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천님, 제가 알기로 26점인가? 27점인가 하셨던데. 아, 하기영 어서와요. 나에게 이른 악마. 인정. 오늘은 그냥 즐기는 걸로. 26점이시랍니다. 아, 17점 이상부터 돼요, 종아님. 장염 걸리고 아픈 감기 독감 걸린 우리 자동이랑 가지. 얼굴이 빨개요. 아프긴 아픈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체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전이 어디까지 체력이 다실런지 오늘 아파서 얼굴이 여기 위에가 다 빨개갖고 마스크도 원래 여기 오실 때는 마스크 잘안 쓰시는데 마스크도 끼고 왔더라고. 감사합니다, 정기님. 선 좋아요. 따봉 눌러주셔서 감사해요. 따봉 한 번씩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하기 형한테
이거 있다고 팁. 두 개. 두 개 줘야 하거든. 아, 두 개? 멘트 해줘봐. 미디움 없다고. 하기 형, 미디움이 없어서 레드 M 레드 M 하나 그리고 고리나 H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두께 씨한테 방금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되면은 엔트리가 구멍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형은 아픈데도 와주신 거예요. 저희 부장 실제로 오시면요, 아시겠는데 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전날에 취소를 한다든가 당일날 취소하면 다음부터 그분은 못 껴요. 그리고 자동형은 또 그거를 또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픈데도 와주셨어요. 아, 덩크윤이 진짜. 얍. 자, 또빵형님 가지야. 가지야, 오늘 처음 뵀는데 인상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벌금 100만원 내고 시지. 아, 모험이 형한테 줬어. 진짜 웃겼어. 아, 블랙님 또 그러면서 또 우리 모험이 형한테 또 반하면 안 돼요. 자, 이 따봉이 얼마나 되려나? 야, 254개밖에 안 되네. 야, 진짜 오늘 진짜 누가 큐를 가져갈까요? 찌룡님 어서와요. 안녕. 아, 선생님. 선생님 다음 주 참가하시기로 했어요. 프리님도 내복 같아요. 아, 다음부터. 아, 너무 그렇게 불가피하면은 저희가 봐드리죠. 너무 불가피할 경우에는 봐드리죠. 인간미 없게. 아, 막 이번에도 아, 안 돼. 다음에 참가 금지. 이렇게는 안 하죠. 인간미 있게 해야지. 형 꽉 찼어요. 꽉 찼어요. 타바리 형 꽉 찼어요. 20일 날 비었어요. 20일 날. 아, 그래요. 나나입니다. 나님이다 님. 아, 저도 그렇게 보고 싶네요. 몸 화려하게 쓰시는 분들만 해갖고 정신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이철님 감사합니다. 용태양님, 제가 아까부터 경고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선수 비하 발언 그만하세요. 뭐 얘는 대충 칠 것 같고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책임 한번 갈게요. 그렇게 선수도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20점. 17점에서 20점까지가 월요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용태양님 한번 경고 들었으니까 선수 비하 발언은 그만하세요. 언제 봤다고 뭐 얘는 어쩌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2교시밖에 안 됐어요. 2교시. 니자형 고마워요. 관리 좀 부탁해주세요. 재밌게 봐요. 우리 선수 비하 발언 하지 말고. 다음 주 참가, 여보, 알겠어요, 타발령. 알겠어요. 치고 싶어요, 망치샷님. 그쵸? 저 계속 보고 있어요, 덩크유님을. 아, 유크로시님, 감사합니다. 자동형. 학문 조심해요. 새어 나올까봐 세게 칠 수가 없네. 아, 아, 게임큐 없어도 참가 가능합니다. 재채기 하면 큰일 나. 아, 나 어떡해. 뭐야 이거 뭐 친 거야 형. 여기 막 치가요.
그래요. 덩크윤이 조금만 자제 부탁드려요. 빵 터지면 응급 상황이지 진짜. 나이 제한 아 20살 이상이어야 돼요. 20살 이상 자살 스트로. 17점부터요. 무조건 최하 17점부터예요. 인천 고객님 1276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따라하지 마요. 아, 멋있다고 하는 게 뭐 비하겠어요. 뭐 안 되겠어요. 되지 당연히. 아, 진짜. 다들 왜 이래? 응? 야, 두께 형 왜 이래? 회사 돈 안 지켜? 자 이게 여러분 다른 뭐 게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얼굴을 공개를 하고 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뭐 방송 보시는 분들보다 다 뭐 더 잘 찍을 자신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나 비슷한 점수인데 자기보다 못 쳐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같이 나오면은 같은 사람 돼요. 여기 나오면 그때 컨디션이 되게 좋다거나 막 그러면 잘 칠지 몰라도 잘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방송에서. 자, 이 공은 키스를 빼기가 굉장히 힘든데 키스를 뺐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날라 확률이 커집니다. 다 3쿠션으로 바로 맞기는 쉽지가 않아요. 키스가 나죠. 김 작가 같은 경우는 뭐 김작가 같은 경우도 30점입니다. 여기 30점인데 전주에서 30점 놓고 치고 있는데 김작가보다 동네에서 잘 치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지역에서. 근데 여기 나오면은 자기 동네에서 쳤던 것만큼 기량 발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세요. 멍에 회복한 거 알지? 첫날에 와가지고 오징어 됐었잖아, 그지? 자, 오마오실까요? 우랄까요? 두께를 잡는 거는 우란데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서 한 40 정도게 맞으면 되는데 일자코 키스를 어떻게 시키고 가냐 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렇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전 저렇게 두껍게 쳤어. 두껍게 키스를 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 공의 당점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저럴 때 회전을 많이 저런 두께로 치면은 회전량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3쿠션에서.
아니면 처음부터 더 길어지도록 저런 회전에도 맞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길게 쳐야 되는데, 그러면 당점의 높이를 방금 전에는 이렇게 줬었으면은 조금 반칸 정도 위로 올려서 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어려운 거죠. 저런 거를 잘 치면은, 뭐야, 이 아저씨! 오늘 왜 이래? 아, 이렇게 하루 이기면 그 다음날 꼭 이렇게 친다니까. 중간 점수를 지금 알려주면 어차피 2교시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하나 가서 또 다시 적어야 되는데. 2교시 끝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또 뭐, 응? 아, 나이스. 작가님, 또, 어? 와쿠 작가님. 2개씩 만약에 포함됐었어. 그러면 또 뭐 주작 아니냐 이런 내용 또 살발했을 거 아니야 또. 그죠? 아, 예, 잭다니엘님 알겠습니다. 진짜 난리 났어. 오늘 2개형 들어가고 저렇게 쳤으면은 시청자 오히려 반토막 났어. 자, 여기 치시고 나서 부드럽게. 아이고, 야, 얇게? 저렇게 내공에, 와, 얇게 탄력을 살려서 쳤어요, 지금은. 야, 좀 회전을 많이 살려서 갈 공인데, 오히려 공한테 탄력을 살짝 줘서 내공을 짧아지는 느낌을 내도록 하고 쳤어요. 8명 칠 때는 자리를 좀 비켜줘야죠, 지금. 아, 다른 데 앉아도 되는데, 여기 뭉그라형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저번에. 자, 기대가리우스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없겠죠, 여러분. 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투쿠션 떨어지는 자리를 봐보세요, 여러분. 투쿠션. 그렇죠. 아, 뭐야. 시깎이 됐나, 지금? 시깎이 된 것 같은데, 회전량 자체가. 시깎이가 됐구나. 아, 깻잎 하나 차이로 안 맞은 거랑 정확히 오다가 키스 난 거랑 어떤 게 더 아쉽냐고요? 어떤 게 더 지금 제껴지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깻잎 하나 차이로 안 맞은 거는 거의 치자마자 느낌이 옵니다. 진짜 거의 웬만해서는 느낌이 와요. 아, 잘못 쳤다 라는 게 느낌이 와요. 근데 정확히 오다가 키스 난 것도, 이것도 느낌이 오는데, 저는 이 키스 난 게 더 열받는 것 같아. 키스 나는 게. 저는 키스 나는 게 더 열받아요. 자, 뭐야, 이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칠 건데 말은 쉽지. 뭐야, 더 깊숙이 들어가야지. 여기서 노랑이 맞고 어떻게, 아, 안 되네. 자, 먹밥이 이렇게 쌓였네. 자, 290명이 엄지척 눌러 주셨는데요, 800명도 되겠죠, 여러분. 안 되면은 뭐 하루 쉬면 되고, 그 다음날 또 키고, 안 되면은 또 하루 쉬면 되고. 자, 이거는, 자, 뭘 치는 거지? 아. 다들. 그 또박이님을 적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아, 주말에 방송 안 합니다. 혹시나 방송이 켜질 때도 있어요. 근데 휴방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혹시나 켜질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원쿠션 빠질 데가 없겠죠. 설마 여기로 빠지겠냐고. 빠졌어. 아, 진짜 이거 생각보다 작은데.
아, 나 진짜. 야, 빠지네. 아, 빠져도 돼요. 이게 남들, 어? 여러분, 빠질 때 웃어도 돼요, 여러분. 아, 웃어도 돼. 비하만 안 하면 돼. 그냥 웃음 웃긴 거 어떡해. 빠진 거. 아, 뭘 공을 저 따위로 치냐.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쓰리가라 잘 치자. 그래, 여기 40 맞으면 돼, 40. 자, 50 출발인데, 50에 40 빼면은 10인데, 여기서 내공이 이제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으니까 위에 당점밖에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게 좀 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생각보다 길게. 원 쿠션 좀 잘, 그러죠. 생각보다 길게 들어갔잖아. 그렇죠. 자, 우라, 이거는 여기 빠질 확률이 더, 아까보다는 더큰 공이에요. 지금 공은. 자, 여기서, 아, 나이스. 자, 이중일. 자, 두께씨가 어저께 실력이 반만 나와도, 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 친 거에 반만 나와도. 자, 오마옷이 얇게. 두께 좋잖아. 그래서 두께잖아. 내가 왜 두께인지 알아, 자식들아? 야, 오시로 밉니다, 또. 이거 연예인병 걸렸네. 또팍 밀어서. 아, 왜 그래, 두께씨. 이건 괜찮기는 해. 와. 그치. 에버리지가 정해져 있는데, 어저께 에버리지 많이 올렸으니까, 오늘은 깎아먹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그러면은 한번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자, 나가서 현장 인터뷰 한번 하고 올게요. 어때? 좋죠? 자, 현장 인터뷰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나가서 칩을 매달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그좀 약간 그 인터뷰를 할수 있으면 인터뷰를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뭉그라 형님은 칩이 배달이 있냐? 배달 한 박스가 그대로 이렇게 있고, 네, 한 박스 그대로 꺼내지도 않은 칩이 한 박스 있어요. 그리고 한 무탱이 40알 정도 이겼습니다. 140알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140알 정도 있어요. 자, 오늘의 본인의 예상 순위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등이요? 1등? 1등이야? 아마추어. 본인이 생각하는 2등하고 3등은 누가? 2등? 2등. 두께. 두께. 지금 죽어 있는데. 아이, 너 누구야? 아, 2등 두께. 대형은 제외시켜야 돼. 대형은 어쨌든 너도 안 돼. 2등. 4등. 아, 지금 치는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지금 2등을 할것 같다고요? 아, 3등은? 자동. 3등인데 자동형님 할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옆으로 이제 옮기겠습니다. 광풍형님인데, 광풍형님은 지금 배갈이 안 돼요. 광풍형님은 90, 한 7, 8할 정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인의 예상 순위 죽지만 말잔데 5등? 5등 정도 할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력한 연세훈님 우승 구독 후보죠.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지금 칩수가 매달이냐면은 120알 정도 있습니다. 120알. 그러면 이제 본인의 예상 순위를 한번 물어볼게요. 몇 등? 3등이에요,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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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등은 누가 할까요? 자동형님. 자동 네. 2등은 2등은 여기 이쪽 형님. 문구라였네. 네. 자, 1등은 자동형님, 지금 치는 형님이 할것 같다고 그러고, 2등은 문구라 형님, 본인이 3등 할것 같다고 그럽니다.
얼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와, 여러분. 제가 지금 자동 형님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자동 형님 지금 몇 달 있는지 아세요? 자동 형님 칩이 지금 친 거 빼고 150알 있어요. 150알. 자동 형님 1등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150알하고 지금 치는 것까지 아마 160알 정도 있겠죠. 야, 대단하다. 자, 그러면 다른 분 앞에 깨박이님입니다. 아, 또박이님. 또박이님은 제가 오늘 그 한 2등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50알 남았어요. 50알. 와, 오늘 아직 2시간 넘게 남았는데 이제 타석에 들어갑니다. 자, 모험형님은 모험형님. 자, 85알 남았어요. 85알. 오늘의 본인 예상 순위. 아, 3등을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겸손하지가 못하네. 아, 지금 엄청 안 맞고 있는데 이 정도니까 자기가 좀만 치면은 3등이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마우 의원님 68알 정도 남았어요. 노마우 의원님 68알. 오늘의 본인 마지막 예상 순위. 아, 그래도 열심히 쳐야 되니까 뭐 좀 민망하지만 3등 넣겠습니다. 3등. 아, 예. 자동력. 오늘 왜 이렇게 잘 쳐요? 공을 잘 받아서. 공을 잘 받아서. 네. 공 잘 받아도 못 치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럼 저번 때부터 왜 그래? 점수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25점 내렸어요. 25점 내렸다고요? 네. 방덕현 형사님 어디 있어? 아까 오셨는데? 아, 진짜 저 에버가 0점. 5가 나와가지고. 네. 에버 0.5? 네. 아, 0.5. 5 후반. 아, 평균적으로? 네네. 수동에서 왜 이렇게 잘 맞죠? 이건 또 나이스. 공 잘 씁니다. 오늘 예상 순위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1등인데. 저 한 3등에서 4등? 3등, 4등? 야, 오늘 예상 순위 3등, 4등. 겸손합니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야, 제가 봤을 때는 1, 2등에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등은 제네시스님. 아, 제네시스. 공이 내용이 잘 치죠? 예, 되게 좋아요. 제네시스를 1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회를 해봤거든요, 제네시스는. 조회를 해봤던데. 네, 조회 나왔어요. 조회 나왔어? 네. 같이 칠 상대가 아니다. 네. 아, 같이 칠 상대가 아니라는 조회가 나왔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아, 열심히 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죽고 있는 죽게 씨한테 가보겠습니다. 죽게 씨는 생각보다 많네? 84를 갖고 있네? 오늘 왜 이래? 아니 뭐 왜 이러기는, 이제 이기신데. 어차피 1등이야 내가. 1등이고 누가 2등하고 누가 3등하고 누가 4등하는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관심이 없어. 나만 1등하고 남은 관심이 없어. 회사돈 안 지킬 거야? 지켜야지. 이거 다 나가라고. 야, 관심이 없대요. 남 잘 치는 거는 우두케 씨가 관심이 없대. 아, 자, 궁금증이, 알수 궁금증이 풀렸죠, 여러분. 순위 말씀해 드렸죠. 야, 자동형이 1등을 달리고 있네. 어, 또박님 왜 그러지? 어, 근데 또박님이 나가는 게 Q 나가는 스타일을 봤는데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한데. 나 지금 절봉이 스트로크가 많네요. 바람 해줘. 절봉이 스트로크가 뭐. 나 이상해서 1등 역전하면은 응. 연습권 2회 면제해줘. 싫어. 1등 못하잖아. 아, 싫어. 뭐 2회 면제야 얼어죽을. 이래. 1회. 1등 하면 1회. 아, 알았어. 1등 하면은 다음에 한번 저도 면제 시켜 줄게. 어, 자기가 본인이 1등 하면은 다음에 연습구 치는 거 1회 면제 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 갈매기살 회식 때 보여준, 아, 야방. 저희가 야방 몇 번 했었어요, 술자리를. 아, 근데 저희가 확실히 당구 컨텐츠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술 컨텐츠는, 야방 컨텐츠는 좀 정해진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 한 20분 정도? 그것도 좀 찾아야 되겠죠, 재밌는 거를. 이건가? 아, 좋다, 이 동생. 좋아요. 키스 완벽하게, 뚱뚱하게 이렇게 빼고, 내공 방수 살려서 세워서 오는 거. 진짜 좋아. 원쿠션 맞고, 원쿠션이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깊숙이. 타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왜? 일족골 뚱뚱하게 때리기 위해,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량이 빠딱 쓸 수 있는 이런 느낌. 안 맞아도 여기 뒤에 장쿠션, 단쿠션 맞을 수 있는 그런 빳빳함으로 날라왔죠. 자, 더블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하나, 둘. 질이었다. 와, 나이스. 봐봤죠? 지금 원쿠션에서 요런 각도로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투쿠션에서도 요런 내리막길을 만들었어요. 이런 내리막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원쿠션에서 내려가는 입사각, 반사각, 반사각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스피드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냐, 그러면 그 스피드란 뭐냐, 쿠션의 반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쿠션까지 이렇게 꺾어 놓는 임팩트를 만들어 놓고 회전력과 속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내려가는 각도, 속도, 이거 생각을 한 거죠. 저게 너무 세게 치기만 하면, 많이들 쳐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 세게만 친다 그러면. 세게는 어느 정도 투스피드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원쿠션에서 두께를 어느 정도 써주면서 내려가 줘야 돼요. 두께가 많아, 저기 스피드가 없었다 그러면 많이 쳐지겠죠, 이렇게. 야, 아, 좋다. 파이팅 진짜 넘친다. 역시 성남 죽박은 세다. 아,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매너가 좋은 방이에요. 엄청 좋은 방이에요, 여러분. 아, 좋구요. 예, 어서오세요. 야, 또박이님이 저렇게 쳐주셔서, 야, 여러분, 저희 방송, 고점자 방송 보시면은, 그거 아시잖아요. 뉴페이스인데, 잘 치시는 분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가끔씩 뉴페이스인데. 하쿠레지 치는 겁니다, 하쿠레지. 아, 아까비. 근데 오늘은 못 치시네. 오늘 1등, 2등, 3등. 야, 여러분, 어차피 2교시 끝나고 저희가 할 건데, 아, 그쪽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등, 2등, 3등. 뭐 거의 2교시 끝날 때까지 이변이 없는 한 자동, 문구라형, 제네시스 이 세 명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상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레지로. 자동, 제네시스, 문구라형님 이렇게 세 명 적으신 분 손! 손! 없습니까? 없다고요? 와, 있어요? 빨주노파님? 와, 있어? 이렇게 많다고? 좋됐다. 순서까지 맞췄어요? 순서까지 맞춰야 돼요, 여러분. 1, 2, 3등 순서까지. 야,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형 1등, 그 다음에
2등이 지금 제네시스가 쳐가지고 2등이 제네시스가 됐어요. 그리고 3등이 문구라 형님이에요. 이렇게 돼요. 아유 떨려 떨려. 야 오늘 모험용 생각보다 잘 치네. 본인의 예상 순위가 3등이라고 합니다. 예상 순위가 3등. 지금 자기가 잘 못 치고 있는데도 80 메달이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자기가 조금만 치면은 3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야 바로 이거 3단을 치는데 야. 야, 진짜 내려가는 것 봐. 진짜 내려간다. 와, 진짜 잘 쳤다. 야, 쓰리가락도 괜찮았고 왔는데. 야. 니저야, 왜 또 부담을 주니? 해커 찬스가 변수가 아니고, 어차피 내가 뭐 장타를 크게 때리지 않는 난, 아, 이거 학구 쳐야지. 왜 또 그거 치냐고요, 형님. 와, 이거 친다, 학구 친다. 아. 이제 이거 쳐야지. 그것은 가락골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이거 가야죠. 아, 짬내. 아, 또박이는 또 해커 찬스로 한 10점짜리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 거 한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자, 빵꾸. 이거 빵꾸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이거. 쳐서 여기서 요정도 맞아서 이렇게 두껍게 쳐야 되겠죠? 근데 익힐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 얍! 나이스. 3교시에 있습니다. 3교시 이후로 있어요. 아 약해 와쿠님 약해. 이때까지 점프시켜줘갖고 큐를 탔는데 곡이 약해. 어떤 곡이냐 따라 틀리지만은 아 좋아요. 얼마나 자 쓰리가라 빨간 공은 이미 맞아 있다. 근데 여기서 맞고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겠나요? 자 라인 잡고 있죠 지금. 들어오는 각도 찡 재고 있는데 들어오는 각도가 여기다. 여기는 몇이냐? 30보다는 좀 긴. 여기는 32 42 10 출발. 회전량을 어떻게 살려고 가겠냐 그게 관건이죠. 좋아 라인 좋아. 여기서 이거 맞고 아 아깝다. 야, 자기 본인이 찍은 분들 이제 잘 치라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 재밌겠어. 키스 잘 빼야지 이거 두께씩 두껍게 잘 빼야지. 아, 유튜브에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대로 말씀해 드린 적 없는데 한 일주일 됐어요 적어 놓은 지. 채팅창 X 표시 그거를 누르면은 저희 방송 그 지금 방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투네이션 해커 방송 후원하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은 그걸 넘어가요. 거기 뭐 1,000원도 후원되고 10,000원도 되고. 자, 이거 키스 빠지면 키스죠? 투네이션 주소 올려놨어요. 저희 방송. 자, 이 공은 여기서 이걸 쳐야죠.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이걸 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전량을 많이 살려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 이 공이 지금 지금 좀 세게 치긴 했는데 잘 쳤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 공하고 일적과하고 같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공이 이렇게 회전력을 많이 먹고 오는 그런 공이 아니기 때문에 맞을 방수가
여기 축구션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은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많은 이 위치 안에 들어가면은 득점을 시킬 수가 있는 공이에요. 아, 얍, 와, 나이스. 야, 지금 자동 형님, 아니, 자동이 아니라 광풍 형님이랑 모험당구 형님이 25점인데 원가락을 얼마나 치냐에 따라서 오늘의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아, 유튜브 후원이요?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 밑에 그 저희 채팅창 있잖아요. 그 채팅창을 지우면은 X표시를 누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화살표를 누르면은 그 저희 방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저희 방송 보시기만 해도 당구가 늡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동시 송출 중입니다 하면서 위에 해커 방송 후원하기라는 그 도메인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돼요. 후원하는 그 투네이션 후원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크로 치겠죠. 연로만 안 빠지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뭐 요렇게도 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뭐 두껍게 치진 않겠죠. 아, 나이스. 이렇게 치면 빠질 데가 없다. 자, 열로 들어오면 빠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조금 짧아도 되고. 그럼 빅볼이라는 거죠. 아, 좀 오래 걸린대요 로빈 형님. 유튜브가 승인을 내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대요. 자,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렇죠. 좋죠. 회전력 많아야 돼요. 그렇죠. 키스면 여기서 딱 빠지죠. 여기서 이게 당구를 스트로크 좋은 거야. 26점 치고 진짜 좋은 거야. 지금 각도에서 맞고 옆으로 많이 안 꺾일 수 있는 저런 임팩트를 잘 사용하고 회전력을 많이 잘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자, 우라 이거 이쪽으로 쳐도 돼요. 얘를 이렇게 갔을 때 내 공이 여기서 코너에서 쫙 나와줘야 돼요. 야, 회전을 거의 안 주고 치는데 이러면 키스가 오히려 더 날 수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러면 잘 쳤어. 와, 근데 봐봐 지금. 아, 잘 치셨는데 저렇게 회전력을 무시로 주고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도 이제 길게 맞았잖아요. 저런 각도 저렇게도 쳐도 되지만은 지금 각도에서는 회전을 다 주고 저렇게 치셨어도 키스 타이밍이 지금처럼 똑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편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저거 혹시라도 잘못 쳐가지고 길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적구 두께를 정말 잘 사용하셨네. 치는 사람한테 안 보이죠. 아,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이거 지금 회전 자체가 이렇게 빠져 안으로 빠질 확률이 커져요. 이런 공은. 그쵸. 자,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접시를 쳤잖아요. 그죠? 근데 내 각도가 요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접시를 쳤을 때 회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은 잘 꺾이는 공이에요. 지금도 조금밖에 안 준 것 같은데도 많이 꺾였잖아요. 저렇게 살살 쳤는데도. 그래서 저런 거 칠 때는 회전량을 왼쪽 회전이겠죠. 회전량을 여기서 진짜 조금만 주고 저런 임팩트로 치시면 돼요. 지금 회전량이 많아서 저렇게 된 겁니다. 저거는 저 지금 각도에서 원쿠션까지 날라올 때 원쿠션 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저기서 뭐 회전이 마이너스가 뭐 1TB 들어가든 2TB 들어가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각도는 날라올 때 각도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저런 임팩트로 치면은. 자, 또박기님이 뭐 퇴학당하는 거 아니야? 퇴학? 뭐야, 길게 들어갔다고? 아, 맞다. 안 들어가겠지. 야, 이런 거 치셔야 되는데. 투네이션 어려워? 작가야? 투네이션 한번 해볼래? 작가야? 그 채팅창 지워봐. 채팅창. 자.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채팅이 이렇게 돼 있잖아. 보면은 작가야,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화면 오른쪽 밑에 보면 X 표시 있단 말이야. 이쪽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X 표시를 눌러. 그럼 채팅이 없어져. 그러면은 우리 뭐 땡큐 당구 1, 2, 3등 맞추기 이런 제목이 나가잖아. 그 옆에 화살표가 있어. 화살표를 누르면은 화살표 밑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 그거 누르면 바로 보여. 바로 이렇게 보여. 이렇게. 아유, 너무 환해서 안 보이나? 어, 여기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이거 누르면 돼. 도메인 주소 파랗게 나오잖아. 간단합니다. 자, 오라 코너까지. 너무, 너무 빠른 속도 안 해도 그랬지. 오, 뭐야. 되겠지? 해전자 살아있겠지? 아, 너무 앞에 맞췄어. 자, 이 공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꺾여 들어오니까 내 공이 많이 꺾이는 거야. 와! 됐다! 야,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소리 들었죠, 여러분? 좋은 소리 감사합니다. 많이 배울게요. 아, 됐어, 됐어, 됐어. 아프리카 만덕면입니다. 쭉 잘 부탁드립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야, 방금 보셨죠? 투네이션 알림 소리 들었죠? 저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소리가 커? 죄송합니다. 아, 999개 미션 있어? 아, 투네이션은 처음 이제 후원 들어온 거예요. 아, 죄송해요. 소리 많이, 아,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일지. 땡큐 꿈나무님 별풍선 땡큐 쌉싸비우스 나이스 꿈나무님 왕두깨풍. 아유, 감사합니다. 예, 후원 됐어요. 김성환님 후원 됐어요. 아, 이치고님 만원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치고님. 아유, 꿈나무님이 어저께도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예, 빌스턴님 유튜브는 오늘 보내주신게 처음이에요. 지금 소리 줄였는데 소리 컸나요? 지금 소리 줄였는데 그게 조절 그 기능이 그게 맞나? 쪼갱 이번에 소리 컸어? 저것도 설치를 할게요. 어, 지금 괜찮네. 어, 땡큐, 니자. 아, 좋다! 유튜브에서도 후원 받으니까 좋다! 근데 저거는 이제 투네이션이라고, 투네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후원 받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가야 되겠죠. 내공이 일자로 유지를 시켜야 되죠? 그쵸? 이렇게. 살짝 위로 살짝 올라가도 돼요. 지금 같은 각도는. 어,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십시오. 방송. 진짜로 조심하세요. 몇 번을 들었습니다. 운전하시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아, 예. 별풍처럼 화면에 뜨게 하는 방법 배워갖고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광고는 지금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광고를 넣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야 넣을 수 있어요. 예, 유튜브 광고 신청? 그 애드센스 신청을 해놨는데, 애드센스 신청.
자, 이 공은 지금 엎드려서 지금 역시 열심히 어떻게 쳐야 되나 보고 있는데 어렵죠. 저는 이거 쳐요. 이거 오면은 다이렉트로 이거 키스는 이쪽으로 빼고. 자, 이것도 칠 수도 있지. 이렇게 키스 잘 빼야죠. 코너 깊숙이 받고. 와, 저런 공을 어떻게 치는 거냐. 저런 공은 회전량은 어떻게 줬냐면은 하단을 준 거예요. 하단, 완전 하단보다 한 칸 올린 이런 당점. 그리고 원쿠션 지점을 어디를 보냐. 지금 공 맞을 때 공하고 거의 일자 정도를 유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원쿠션까지. 그러기 위해서 당점을 중보다 조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원쿠션을 맞고 회전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많이 기울기가 많이 꺾였는데 이렇게 모양을 내기는 쉽지가 않은 공이죠. 진짜 질이었죠. 개질이었습니다. 오늘 1등 할 것 같네. 아, 역시 저의 1번만 예상은 틀리지가 않았어. 자동 국악형이 조회를 해봤대요, 여러분. 예? 아, 진짜 귀여워, 자동 국악형. 당구는 여러분 생각보다 좁아요. 당구 바닥은 좁아서 누구 조회를 하면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는 자동 국악형이 이런 거지. 전화를 해가지고 야 혹시 성남에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이름을 알면 더 좋죠. 이렇게 제네시스라고 있는데 우리 방송 보면 알아. 걔 봐봐. 걔 아냐? 딱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서 아, 야, 걔 엄청 잘 쳐. 야, 걔랑 치지 마. 그냥 안 치면 돼. 아니면은, 또는, 갈아엎고 잡히면 넌 죽어 있어. 갈아엎고 잡히면 안 돼. 아, 3짜리는 받아. 요렇게. 조회를 따면은 바로 나옵니다. 또박이 형, 이건 쳐야 돼. 또박이 형. 다들 또박이 형 많이 넣으신 것 같아. 자, 지금 마큐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번 기회가 막힌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야, 또박이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거 맞았으면 착탄데. 아, 개 아깝다. 조용 어떡해. 아, 묻었어. 왔구요. 야, 진짜 3, 4교시에 또박이 형님이 어떻게 칠지 그게 관건입니다. 야, 빵꾸 이거 키스가 치잖아요. 얘가 여기 때릴 거 아니야. 이게 잘 빠 저렇게 깊숙이 넣으면 당연히 안으로 나가지. 예, 빌스터님 된 거죠.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빌스터님 닉네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닉네임을 땡큐 빌스터라고 쓰셔도 되고 꼭 그 쓰고 계시는 닉네임을 꼭 쓰셔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상관없다 그러시면은 저희 방송 자주 보고 그러시면은 어차피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보는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른 거 그냥 영상 보는 거잖아요. 바꿔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점수까지 적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익명이 더 폭스 있는데 느낌이 또박이야. 왠지 닉네임하고 당구 치는 게 어울려. 또박이가 약간 고수스러운 느낌은 안 들어. 또박킹이네.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 또박킹이네. 모든 샷이 가속도가 붙는 퀴즈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속도는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가속도는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속도는 붙어야 돼요. 지금 미션 중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가속도가 안 붙는 큐질은 저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그 가속도가 너무 갑자기 RPM이 확 커지면 안 되잖아. 길다, 길어. RPM이, 자, 예비 큐질 때, 천 하고 있는데 갑자기 8000 RPM으로 갑자기 나가면 안 되지. 천,
4천, 1천, 2천. 아니면은 내가 3천을 쓸 거야. 그러면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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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어느 정도 가속도는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얍! 아. 야, 제네시스가 거의 1등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쪼갱 준비해. 순서 칩 적을 준비해. 아, 지금 두께형 이벤트 중인데 저렇게 치고 있는 거야. 250인데 처음 대대 치면요. 뒤로 되겠다. 어우, 어퍼컷. 20점 정도 놓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지금 2교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서 말씀해 드릴게요. 예, 유튜브 후원하면은 저희 이제 팬클럽이 됐다고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아프리카로 안 오시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꼭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뭐 이거 꼭 돈을 요구하는 것 같고, 아, 진짜 그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오셔서 하나면 100원이잖아요. 100원 내셔야 팬클럽에 됐다고 거기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근데 꼭 이게 돈을 마치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저께도 술자리를 가졌잖아요. 레전드 형님하고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하면서 레전드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그 별풍선을 저희 방송에 쏴주셨잖아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를 썼대요.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이오스. 감사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자기가 좀 관대한데 자기가 이 방송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 이런 방송을 보니까 야 진짜로 별풍선 단 100개라도 나는 싸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방송 재밌기도 하고 진짜 배우는 게 많다. 진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울컥했잖아요. 진짜로 자기가 이런 걸 보고 쓸 사람이 아닌데 땡큐 모집님 별풍선 아 방송 보니까 너무 고맙고 재밌고 하니까 싸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아 울 뻔했어. 저희가 재밌다. 나는 왜 치는 거니? 난 응원 아무도 안 해주고 참. 자 여러분 일단은 아 제임스007님 제임스007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사비우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500개 보내주시고 또 500개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심현종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 울컥하더라고 진짜로. 제가 진짜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당구 중계하는 뭐 BJ가 있는 방이든 아니든 별풍선이 많이 나온 방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우리가 방송하면 별풍선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별풍선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저희 방송 보시고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와 얘네 별풍선 많이 받는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받았던 방이 없는데 우리가 하면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시작 안 했습니다. 나와도 우리 밥값 정도만 나올 거야. 그걸로 우리 밥 사 먹으면 돼. 우리 그냥 방송 재밌게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와 뭐야 또박이님. 자 또박이님이 초고를 치셨다는 거는 뭐냐 꼴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별풍선 100개 아 NSM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땡큐 쌉쌉이어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순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 2, 3등, 4등까지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1, 2, 3, 4등. 아, 꼴등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꼴등. 뭐야? 밑에 순서 바꿀게요. 아, 뭐야. 14알이에요, 14알. 쪼갱 이거 제대로 적은 거 맞아? 아까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한 50알 남았었는데? 아, 두께씨 지금 미션 중인데. 잠깐만. 14알 맞아요?
아, 열레알 맞대요. 열레알 맞아. 아, 두께씨는 두께씨대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보고요. 또박이님이 열레알 꼴등이고요. 없어. 그 다음이 두께씨입니다. 두께씨 60알. 아, 가끔씩 잘못 적을 때가 있어가지고 60알. 두께씨는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6등 말씀해 드릴게요. 6등은 노마우원님 72알입니다. 아, 승민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72알. 그리고 그 다음 5등 말씀해 드릴게요. 5등부터는 여러분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수예요. 여러분 89알입니다. 89알. 모험당구형님 89알. 5등이고요. 4등 말씀해 드릴게요. 야, 4등이 광풍형님이에요. 광풍형님이 4등 125알입니다. 125알. 그리고 3등이 문구라형님이에요. 140알. 문구라형님이 3등이에요. 140알. 그리고 제네시스가 2등이에요. 146알. 제네시스 146알로 2등. 1등이 자동국악형님입니다. 152알.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을 말씀드리면 1등 자동, 2등 제네, 3등 문구라, 4등 광풍.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